네, 미국 주식 투자 가장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줄 주식은 지난 5월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기업입니다. 스퀘어죠. 최근에 굉장히 뜨겁고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퀘어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획기적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보니까 주가가요.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주가가 100달러 이하였나요? 이게 저 그림인데요. 그 당시 주가입니다. 80.2달러였거든요. 80.2달러. 네, 그때 제가 네. 저는 이런 걸 하면 꼼꼼하기 때문에 VOD를 한번 다시 찾아보는데 네. 그때도 아마 장애진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겁나는데요. 얘기했던 게 바로 그 가격입니다. 진짜요? 저렇게 많이 네.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 주가 다시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그림인데요. 무려 165%가 또 올랐습니다. 와. 그 당시부터 165%. 210달러군요, 현재는. 네, 그래서 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위원님, 저기, 한 자리 하나 만드시죠. 네. 팔란티어도 그렇고, 스퀘어도 그렇고, 요즘 그 예측률이, 적중률이 아주 100%를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 네. 저 이제 사촌 많은 애들이 그런 거 봐 자랑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라. 세상의 변화를 좀 보시라. 그리고 잠시 전에 했던 코너에도 말씀드렸던 세상의 변화를 주목 갖고 제가 딱 네 개 적어드렸잖아요. 네.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스퀘어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하실 때 웬만한 이제 보통 초보분들은 주가를 열심히 봅니다. 주가. 그러니까 저 지금 오늘 화면 보시면 저 주가를 뚜렷이 엄청나게 보고 저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뭐 5일선, 21선, 200선을 분석하는데 하루 종일 보내고 그와 관련된 책을 사다 보면 30권 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스퀘어가 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에 주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퀘어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편 결제 시스템을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어떤 기업일까요? 대표적인 이제 모바일 결제 기업이 되겠는데 모바일 결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시고 이제 나가면서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나 서양은 대부분이 앉은 자리에서 결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기를 갖고 오죠. 결제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카드를 주고 한 10년 전에 카드를 주고 갔다 오면 사인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사업은 거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뭐를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푸드트럭에서 다들 결제를 하지만 미국은 푸드트럭에서 현금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서도 결제할 때 딱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얘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퀘어를, 예. 스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여행하시다가 푸드트럭에서 뭐 사 드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요즘 영수증 안 받지만 영수증 받으시면 제가 약간 과장을 하면 95%가 밑에 스퀘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결제 기간이. 과장하면. 과장하면요.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땐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퀘어가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듯 유명하지만 이게 위아 회사가 더 유명한 것은 소위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들었다는 거죠. 트위터의 창업자. 네, 지금도 여전히 최대 주주이자 CEO가 바로 잭 도시가 되겠고요. 하는 일은 딱 크게 세 가지라고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드 결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 예, 카드 결제는 네. 여기서 직접 카드도 결제하고 그 사업주는 거기서 카드 결제해서 신청도 해야 되고 카드 사업자가 돼야 되고 그 결제를 하면 거기서 통과해야 되는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기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보통 웬만한 가게면 단말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식당 주인들이 하시면 딱 그런 것까지 다 이 친구들이 하는 거다 지금. 네. 그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캐시 앱이라 그래갖고 현금 이체 같은 은행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죠. 은행 업무. 근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은행 업무가 정말 이 회사가 엄청 커지는데 이번 큰 도약을 한 것이 캐시 앱 서비스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요번에 붙여갖고 난리가 난 것이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바로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까지 진출한 것.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카드 결제, 그다음에 현금 거래, 비트코인까지 이런 확장 사업 확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카드 결제 업무가 그래도 기본적이겠죠? 네, 카드 결제 이제 이거를 사업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보통 저희 같은 사용자들은 이해를 못하시지만. 카드 결제를 내가 사업자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많이 우리나라 간편화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 사업자 자체의 또 신용이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할 때 수수료도 많이 내고 처음에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네가 신용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돈 받고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까다로운데 그거를 쉽게 쉽게 빨리빨리 처리해 준 게 스퀘어죠.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서 할 거를 이 스퀘어가 그 시장을 일단 공략한 거가 되겠고요. 빨리 결제해주고 빨리 입금해주고 낮은 수수료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스퀘어의 큰 장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사업의 시적이 시작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카드 결제가 보통 이제 카드 단말기가 좀 크잖아요. 근데 네. 스퀘어는 굉장히 조금해서 작아가지고 그렇죠. 네.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카드 결제 외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캐시 앱도 네. 요즘 화랑을 띄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캐시 앱은 진짜 그 보통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미국이란 나라에 진짜 뭐랄까요?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어려운 현실. 요즘 보면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과 저 망나니 같이 나가고 저 싸우고 진흙탕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일이고 경제 상황은 진짜 약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장이나 이렇게 하면 안 믿습니다. 정말 미국이 그러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화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CNBC에서 뉴스 기사로 크게 나온 건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미국 전체 가구의 25%. 그러니까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언뱅크드 혹은 언더뱅크드란 말이 나옵니다. 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 맞습니다. 이게 은행을 아예 계좌가 없는 사람이나 네. 혹은 은행 계좌가 있더라도 단순하게 현금만 왔다 갔다 하죠. 신용카드를 못 쓰는 거, 신용을 못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돈을 내면 못 빌리는 사람. 예전부터 은행 계좌는 있지만 못 쓰는 사람이 네 가구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이게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냐면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주급을 받고 뭐 한 달에 500불을 받아야 되는데 500불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전 같으면 만나서 줄 서 갖고 500불 나눠줄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 이체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수표를 예전에 수표를 많이 줬는데 받으면 뭐 합니까 지금? 어떤 은행에 가서 바꿀 수가 없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없는 사업인데. 저희 체크캐스트라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표를 갖다 주면 거기서 쉽게 해서 할인해갖고 돈을 바로 줍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수료를 또 떼갔거든요. 엄청 떼가죠. 네. 네. 근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특히 이번에 올해는 정부에서 돈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계좌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거가 바로 캐시 앱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착안해서 크게 난 거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래서 현금을 주고받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현금 주고받는 거를 먼저 한 건 벤모입니다. 벤모. 벤모. 네. 근데 그 다음에 한 거 급여를 여기서 받는다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거나 여기다 현금 서비스까지 해주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쉽게 해서 난리가 났고요.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어저께 지적한 건데요. 캐시 앱과 페이팔의 벤모를 보면 2018년부터 해갖고 캐시 앱이 엄청 더 많이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저런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급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페이팔보다 먼저 뱅킹 업무에 이어서 비트코인 거래까지 도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주가 강세의 기폭제가 좀 되어줬죠. 네, 비트코인 분야 매출이 전체 54%까지 늘어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퀘어를 통한 전체 거래 규모도 올해 이제 12%라 늘어날 정도로 이 사업이 폭발적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차 싶어갖고 페이팔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 자기다 하겠다고 얘기하고 벤모를 통해서 벤모에서도 캐시앱 같은 은행 기능을 이번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좀 선구자적인 일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스퀘어의 흐름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캐나다에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이 화면을 인용했는데요.
폴춘지에서 한 기사 하나 제목으로 게임은 끝났다고 저는 그 다음 시간에 매트를 네. 들었는데요. 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Square is a beast. 네. 야수예요, 야수. 스퀘어는 야수라는 것이 지금 네. 평가가 그냥 딱 나온 거죠. 폴춘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월간은 10달 18명 매수 의견, 8명 보유, 3명의 매도고 목표 주가 평균은 191달러 정도 나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절대 싼 가격은 아닙니다. 월간 목표 주가보다 오히려 좀 비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목표 주가는 200달러 이상이 많고요. 최근 목표는 미주어 증권에 300달러 이상이 많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만 보지 마시고 다음에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좀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안 보셔도 오히려 상관없고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말이 안 되느냐. 주당 이익이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이익이 나기 조금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익이 늘어나면 갑자기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 좀 관심 갖고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매출과 이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주당 이익도 가시화되고 있는 이 스퀘어 지난 5월에 담지 못하셨다면 이번이라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서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